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지난 시간에는 홍산 문화의 유적을 통해서 홍산인들의 삶과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고조선사의 전문가로 알려졌죠.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홍산 문화의 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 시간에는 그 교수님의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된 논문이 그 임둔 태수장 복리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그 일이 또 그 교수님의 고대사 연구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시던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임둔 태수장 복리 관련해서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사실 그 논문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임둔 태수장 복리가 발견된 그 유적에서 예. 그 나올 때가 제가 실습을 했어요. 석사 과정 때 실습을 했는데 이제 그 유물을 알잖아요. 건탁 뜬 것도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머지않아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제 한사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되니까 그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그 논문 써봐라 써봐라 그랬던 거예요. 했는데 2, 3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건 중요한 거니까 써봐라 써봐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써요.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그 일본 학자들이 1945년 이전에 평양에서 낙랑 관련 유물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가 한사군 지역이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1945년 이후에 그 중국 땅에서 최초로 그 임둔 태수장 봉이라는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군 연구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됐거든요. 그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학자들한테 야, 그거 좀 써봐라 써봐라 안 쓰더라고요. 그러길래 뭐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얘가 내가 해뻔지지 해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또 한 1년여를 그 공부해가지고 그 이 논문을 썼죠. 사실 이 논문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그 고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또 고조선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 연구자로 남고 싶었죠. 그랬는데 이게 백산학부의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백산학부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어느 날 MBC에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MBC 뉴스 제작팀이라고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그날 굉장히 진지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하나를 다 읽고 왔던 그 기자분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영상 기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뉴스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른다. 그래요. 그렇길래 그래서 뭐 그냥 나가거나 말거나 뭐 그랬는데 며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형수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침 7시 뉴스에 MBC 뉴스에 제가 이게 나왔다고 그래 그 나왔다고 그러길래 어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한 10시쯤에 교육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육부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임둔군 태수장 복리에 관한 논문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찾아뵙도 되겠냐고 그러길래 뭐 오시라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물건하게 잘생긴 그 어떤 그 교육부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진지하게 대답해주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알고 봤더니 성삼재라는 분이었어요. 아, 그 예. 성삼재라는 분이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둘이가 이제 그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죠. 했는데 그분이 다음 주 중에 우리 자기 사무실로 한번 찾아와 줄 수 있겠냐고 그러길래 그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답하고 그랬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그분 사무실을 갔는데 그 행사 게시판 있죠. 행사 게시판에 거기다가 저 당국대학교 복기대 박사 내방 그 전 직원들은 오후 4시에 다 모여서 간담회 준비 참여하세요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이게 뭔가 좀 내가 지금 슬슬 갈 때가 아닌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 얘기를 몇 시간을 나눴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나눴는데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고대사 연구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고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성삼재 조철수 몇몇들이 모여서 그날 했던 그 좌담회가 결국 이제 한국 역사 고대사 연구하는 정책 뭐 이런 데 조금 영향을 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논문 하나 때문에 언론에 나가고 그게 공무원들이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 고대사 쪽으로다가 그 안 보면 안 되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럼 공무원들이 물어보면은 어제 만났는데 또 오늘 가서 똑같은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비망록 작성했던 거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날 뭐 고구려 평양 문제라든지 그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다루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책상에 보면은 그 논문 한 부를 복사해 놓고 가끔 이 논문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도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 그 말씀을 못 듣고 보니까 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연구가 뭐 이게 우연찮게 된 것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필연이었네요. 그 어차피 교수님께서 그쪽에 대한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실 그 논문이 계기가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아까 이제 그 평양의 위치,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의 위치에 대해서도 뭐 교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다 밝혀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저는 이제 고조선하고 우리가 고조선에 관련 문헌 기록은 많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지 않다. 또 있겠나 또 유적들이 있겠나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던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임등태수장 봉리라는 것도 쓰게 되고 또 한사군을 연구를 하게 되면 평양을 고구려 평양을 연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에 내가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 평양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신채호 선생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평양을 연구를 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낙랑군 위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문헌 기록을 조금씩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평양 문제라는 게 이런 게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에 있는 평양이 아니고 중국 그 요녕성 요양 지역이었구나. 이제 그런 그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게 물론 이제 한 기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특히 한국 기록보다는 중국 기록이 오히려 그 중국 그 요녕성 요양 지역이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지금 운명인지 필연인지 이렇게 그 평양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가깝게 지냈던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제 저랑 이별을 하게 됐죠. 저 이런 놈이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재밌는 거는 몇 년 전인가 그 임등태수장 봉리가 나온 유적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포도가 많이 날 때인데 그 유적이 이제 포도밭이거든요. 지금 다 포도밭이 됐는데 그 포도밭 주인이 저를 보더니 빙긋빙긋 웃어요. 그랬더니 웃더니 왜 웃냐고 그랬더니 아 옛날에 유적 발굴할 때 오셨던 아저씨 아니냐고 그러기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양반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디 연변이나 어디서 온 그 조선족인 줄 알고 있는데 포도를 한 송이 따주면서 물어볼 얘기가 있대요. 그랬길래 뭔 물어볼 얘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우리 포도밭을 다 지금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내고 유적지로 만든다는데 그 보상비가 얼마나 결정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길래 금시초문이 그러길래 난 모른다고 할 수도 그러길래 아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포도 한 송이 얻어먹고 왔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 뭐 그런 이제 그 교수님이 연구에 이제 얹혀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기존까지 하셨던 이 홍삼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제 더 빛을 아마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